뽑고 신겠습니다. 아깝지 않네요. 근본 신발이라고 두 가지 느낌이 예쁘다. My darling. 안 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예쁘다. 갈아갖고 쇼핑이가 안 어울리나?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한 쇼핑 하울, 정말 오랜만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 하울을 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현기증 나.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쇼핑한 첫 번째 물건은요, 뚜루루루뚜. 정말 이것 때문에 빨리 하울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하울을 해야지 이거를 착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에 보시면 숫자가 마구 적혀 있는데요,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메종 마르지엘라의 타비 슈즈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와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얼마 주고 구입을 했냐면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무려 46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리셀가 때문에 많이 오른 신발 제외 정가로 따졌을 때 제일 비싼 신발을 인생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 캔버스 소재의 운동화를 46만원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신발은 제가 정말 정말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갖고 46만원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저게 뭐야? 무슨 말발굽처럼 생겼는데? 저런 걸 신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타비 슈즈를 처음 본 게 한 5년 전쯤에 실제로 처음 봤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문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발가락이 저게 뭐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긴 하지만 나는 신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검정색 살까 흰색 살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흰색 옷을 자주 입다 보니까 흰색 신발로 사는 게 조금 더 유용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남성용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흰 색깔. 근데 여성용 사이즈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품절 품절 품품절. 그래서 이 여자 사이즈는 한 10만원 정도 더 플렉스해야지 살 수 있는 타비 슈즈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스니커즈다 보니까 밑창이 한 30번 신으면 발뒤꿈치 반이 날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이거는 제가 신발 전문 업체에 찾아가서 밑창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면서 가장 비싼 신발을 처음으로 구입을 한 거니까 이 밑창 보강을 한 10cm로 이만큼 보강해주세요 라고 부을 막 이 정도, 10년 신고 다녀도 밑창이 절대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네, 마음만은 그렇지만 그거는 또 아니니까 또 적당하게 밑창 보강을 해서 또 예쁘게 신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발을 보면 양말은 어떻게 신어요? 맨발로 신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탑이 전용 양말이 있어요. 이 신발에 내가 얼마가 들어간 건지 거의 한 5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이 양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구입을 해봤는데, 덧심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중목 양말도 있어요. 니삭스 형식으로 된 양말도 있거든요. 아니, 양말이 하나만 있어야지 내가 또 하나만 사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야 다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양말로 해서 양말만 한 5만원, 신발 46만원, 밑창 보강 예상으로 한 5-6만원, 60만원어치 뽕 뽑고 신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옆에 22번, 이 22번이 뭐냐면 여기 상자에서 보시면 22번에 동그라미가 적혀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자 옷은 몇 번, 여자 옷은 몇 번, 뭐 액세서리는 몇 번, 막 이런 식으로 또 숫자마다 달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발이라서 22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마르지엘라의 땀이 들어가 있고, 허부분에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 신발 신고 어디 그 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말이 민망하기 때문에 신발 벗는 그런 음식점은 제가 이거 신을 때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밑창이 얇죠? 밑창 보강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어볼까요 여러분? 되게 양말이 무좀 양말 같아요. 어머, 이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슉슉슉, 기본적인 스니커즈인 것 같지만 발꼬락이 약간 포인트가 되면서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신발. 너무 귀엽다 진짜. 언니 빨리 나를 신고 나가주세요. 알겠어. 자, 그 다음 짜라라라,
인스턴트 펑크의 가디건을 구입을 해봤어요. 요거는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요. 혹시 서울 스토어에서 쇼핑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 할인 코드란에 스더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또 서울 스토어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쇼핑하실 때 스더짱이라고 한 번씩 입력하시고 쇼핑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이 가디건이 한 13만원 정도예요. 가디건 치고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인스턴트 펑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가디건인 것 같지만 뒤에 보시면 인스턴트 펑크 요 피크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고요. 이렇게 끝에 보시면 해짐 처리가 돼 있는데 요런 또 디테일을 살려주려면 또 이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이 옷에는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아주 그냥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옆구리에 이렇게 단추구멍 같은 게 있고 또 왼쪽 옆구리에도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단추구멍을 여기 옆구리에 있는 단추에 채워서 요렇게 한 가지 가디건인데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요런 가디건입니다. 지금 딱 간절기에 입어도 너무 좋고 여름에도 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거나 좀 쌀쌀하고 그런 날에 요런 거 딱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걸쳐주고 또 요런 거는 어느 룩에나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가디건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뽕 뽑으면서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것도 이제 서울 스토어에서 나이키 코르테즈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요 신발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신발은 아니지만 제가 왜 구입을 했냐면요. 그냥 근본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여기저기 어디에다가 다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신발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포레스트 건프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톰 행크스가 이 신발을 선물을 받고 겁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나이키 코르테즈 요 흰 빨파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코르테즈 포레스트 건프라고 네, 많이들 부르십니다. 이 신발을 제가 처음 갖고 싶었던 게 언제냐면 15년 전에 제가 이거를 사고 싶었지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렇게 15년 후에 드디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요런 신발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청바지, 원피스, 추리닝 이런 거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니까 만약에 나는 정말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신발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실은 제가 이 코르테즈랑 데이브레이크 그리고 테일윈드 요렇게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샀을 때 테일윈드 제품은 일단 품절이어서 구입을 못했고 지금은 또 서울스토어에서 품절이 풀렸더라고요. 데이브레이크 요즘에 또 많이 신으시잖아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유용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코르테즈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쏙쏙.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바로 이 가방인데요. 서울스토어 가방 그 인기란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또 가격이 한 25만 원이거든요. 저렴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예쁜데 아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아 이거는 사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흰색을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자, 이게 뭐지? 전 이거 가방 넣는 그 파우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쭉 해갖고 복주머니 형태처럼 이렇게 해서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인가 봐요. 25만 원이 아깝지 않네요. 아 기본 구성이 있구나. 더스트백. 아 이거 더스트백 맞구나. 어머 더스트백이래요. 근데 더스트백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이것도 에코팩처럼 해갖고 요렇게름 잘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또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짜란. 요게 제가 산 그 메인 가방인데요. 제가 정말 자주 들고 다니는 흰색 가방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요거는 조셉앤 스테이시 가방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새로운 각진 흰색 가방을 갖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로 플렉서블해진 모양 그 손잡이 부분에 요렇게 리본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너무 밋밋할 것 같지만 포인트가 되면서 러블리한 느낌도 주고 페미닌한 느낌도 주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스트랩에도 이렇게 오스트카카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긴 스트랩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안주머니가 네,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착장에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지만 그냥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또 옆으로도 멜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멜 수가 있고 저는 이 가방이 이렇게 팔에다가 끼고 들고 다닐 때가 너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딱 스트랩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쁘다.
이런 데도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로고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크기가 은근히 좀 큰 편이라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것도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구입을 한 건데 하나는 귀걸이, 하나는 목걸이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스칼레토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귀걸이를 또 아이린 씨가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아이린 씨가 착용한 거 보니까 어머 너무 예뻐. 이건 이제 실버 도금으로 돼 있는 상품이고요. 이게 얼마였지? 14,000원 정도 되네요. 물론 제가 이걸 낀다고 아이린 씨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하지도 너무 심플하지도 않게 러블리하고 페미닌하고 되게 펑키하고 막 그런 룩에다가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잘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짜잔, 그 다음 제품인데요. 하트 모양으로 돼 있는 목걸이에요. 이 하트를 이렇게 열면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 조그맣게 붙여갖고 이렇게 목걸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줄 부분에도 동그라미가 똥똥똥똥 들어가 있어갖고 너무 또 심플하지도 않고 살짝 포인트가 되는. 제가 이거를 왜 구입을 했냐면요. 어릴 때부터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극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인공이 이런 목걸이에다가 가족이나 연인들 사진을 딱 해갖고 항상 차고 다니면서 죽기 일보 직전이나 아니면 막 힘을 내야 되는 상황에 이거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서 Oh my darling, I miss you, I love you. 아... 그런 영화를 보고 또 아니면 이제 주인공 친구가 죽기 전에 이 목걸이 꼭 전해줘 하면 이제 주인공이 이 목걸이에 이렇게 딱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을 찾아서 꼭 이거를 전해줘야겠어 의지 불끈 이래갖고 이제 이 목걸이 사진으로 막 내용이 전개가 되는. 네, 그런 거를 또 많이 봐갖고 이런 목걸이 옛날부터 구입을 하고 싶어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사진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마 저는 제 사진 넣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고 귀에 딱 걸리면 살짝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 되게 해서 착용을 하면 너무 이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물건은요. 이것도 이제 서울스토어에서 시티브리즈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건데요. 스커트에 이렇게 메탈로 포인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왼쪽 부분만 플리츠로 돼 있어요. 되게 무난무난하면서도 살짝 포인트 되게 여러 가지 룩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 너무 예쁘네요. 살짝 허리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위에 옷을 이것보다 살짝 두꺼운 옷으로 해갖고 안에다가 넣어 입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핏 되게 예쁘다.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인터넷을 보다가 어머 저거 되게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로퍼 형식으로 된 구두인데요.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니까 흰색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뒷굽이 한 3cm 정도 되고 앞에는 이렇게 스퀘어토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거 신발에 냄새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흰색 신발을 사면 되게 본드 자국이나 가끔씩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본드 자국 같은 것도 없고 마감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 신발은 좀 밖에다 꺼내놓고 냄새를 좀 빼야겠군요.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엄청 얇은 봉 고데기밖에 없어갖고 약간 좀 두꺼운 봉 고데기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서울스토어에서 보다나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 보다나가 고데기에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거를 산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짜라라란 기절. 여러분 고데기 컬러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핑크핑크해요 고데기가.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핑크핑크 해버리는데 너무 예뻐. 제가 요즘에 그 머리 있잖아요, 손이고 머리.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네, 그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이 고데기를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염색을 이렇게 또 했는데 꿈나나의 또 보라쌤이 이렇게 또 예쁘게 머리를 염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런 봉고데기로 머리 이쁘게 나오려면 머리에 층이 있어야지 더 이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쌤한테 아주 살짝만 레이어드 컷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또 레이어드 컷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어마무시한 똥손이라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 고데기를 했거든요. 고데기를 뭐 바깥으로 해야지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바깥으로 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뭐 바깥으로 막 밀고 했는데 제가 아 똥손이라서 고데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것도 흡족스러워요. 앞으로 조금 더 이 친구와 함께 예쁘게 머리하는 법을 네, 연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것도 약간 수동처럼 돼 있는데요. 잘못 눌러갖고 온도가 막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요거 요거 고데기 할 때 딱 꽂아놓고 여기 딱 하고 이럴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요것도 저는 잘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논논이라는 브랜드에
구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에어팟 케이스는 요건데요. 에서버니 가끔씩 이 에어팟으로도 뭔가 패션에 포인트를 또 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걸로 이제 바지 벨트에다가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포인트를 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생각보다 많네요. 숏비니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원플원 해갖고 두 개에 38,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제가 또 비니는 집에 많긴 한데 롱비니가 많아갖고 또 숏비니는 없거든요. 또 롱이랑 숏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컬러는 무난한 두 가지 컬러로 구입을 한번 해봤고요. 그거 되게 이태원 클라스에 그 어서오세요 남바입니다 약간 그분이 쓰고 계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머 나한테 숏비니가 안 어울리나? 여러분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약간 스트릿한 그리고 힙한 무드를 주고 싶을 때 한 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블랙스한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